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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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세. 우리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신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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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친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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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단 동쪽을 장악하고 있던 두 왕 시온과 옥은 이스라엘을 만나기까지 기세 등등하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넓은 영토와 많은 군사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모든 악한 법의 재정을 철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는 모든 것을 혼자 움켜쥐고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종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나라를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재자들이 모든 권리를 국민에게 이양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독재 정권이 들어선 나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방이 일어나 돕게 하소서.
9절에서 2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31명의 사람은 여호수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왕으로 위풍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헛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족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 천국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붙잡고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전쟁과 기후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난민들과 이재민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소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선교지마다 선교의 부흥이 오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현지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이 멈추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날개로 보호하사 지키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받게 하려는 자들의 눈을 가려주소서. 김정훈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인들이 청렴 결백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나라 곳곳에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강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회개의 부흥을 이루소서. 한국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설교자들과 기도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